부등호 좌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 주시고요. 가로 부분 감아서 고리는 세우고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고리를 내려서 가로로 감고요. 다시 세우고요.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쪽까지 풀릴 건 없기 때문에 살짝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정리하실 때 여기 고리는 아직 써야 되고요. 이쪽 부분 이렇게 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는 한 번 더 감아 줄 거고요. 오른쪽으로 옮겨 잡고 여기 부분 여유 있게 당기고요. 한 번, 두 번 새롭게 고리를 감아서 왼쪽 손에 다시 옮겨 잡습니다. 그리고 육자고리 풀어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다시 세워서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육자고리 감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세로줄을 사이사이 채워줄 건데요. 오른쪽 끈으로. 오른쪽부터 여기와 코너 부분 들어가 주고요. 뒤집어서 라인을 지워 주고요. 다시 앞으로 이쪽 부분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예쁘게 정리해줍니다.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돌려서 세우면 완성입니다.